그 회장님 제가 이제 면담 준비하면서 보기에는 이제 확인하기로는 이제 그 정계 입문하시는 게 95년 이제 뭐 고무렵이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9시 뉴스 인권 메인 앵커까지 하셨는데 이제 왜 조금 더뭐 이런 방송국 뉴스 쪽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계 쪽으로 또 옮겨가시는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근데 교수님도 남자지만 예. 남성이지만 남성도요 한 10년마다 좀 흔들립니다. 내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가끔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한 10년, 10년마다 아 여기에 그냥 머물 여기 그냥 끝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앵커를 하면 다음에 갈 길이 이제 우리 방송 내부에서는 보도본부장, 부사장 거기까지는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장까지는 이건 정치적인 입김도 일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가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본인의 희망으로 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 내가 이거 끝내고 부사장을 해. 그러기는 좀 과거야. 그러던 차에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 정치판에 한번 나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몇번 고사를 했는데, 그건 한쪽에서, 그때 여당이죠,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특별히 전국에 3명을 스카우트를 하는데, 뭐 정확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 사람은 대재벌 2세요. 시멘트 사업하는 사람. 그다음 한 사람은 무슨 참모총장 출신이야. 해군에. 그다음 나 이렇게 셋을. 한 사람은 저 경상도, 한 사람은 충청도, 한 사람은 저 인천 수도권. 그렇게 스카우트를 하겠다. 그게 뭐. 그냥 나오는 소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집요한지 그다음 우리 내가 아끼는 후배들조차도 결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기회가 올때 결단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해도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천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으로 나왔어요. 그러셔서 그러니까 그 시민회관에서 이제 그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자유당 이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천 남동구 지구당 조직책을 맡으시면서 이제 정계에 입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시고서 이제 그 96년 15대 총선에 이제 나가시는 거고 이제 당선되시는데 그 준비 과정이라든가 뭐좀 말씀을 아, 선거 준비? 주시면 아니면은 그 전에 뭐더 말씀 주실 부분 아니, 좋습니다. 아니, 선거 준비, 당선 준비, 당선이 재미없는 얘기들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무난하게 당선이 될수 있었던 건 인지도입니다. 그죠? 인지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이제 당선의 주 동력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소위 정치인은 말을 해야 될 거예요. 마이크를 알아야 되고 연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 준비된 바가 있어서 그런 걸 무난히 해낸 것 같고요. 예. 기자하고 그 국회의원 생활이 비슷합니다. 아, 현장을 네. 지킨다는 거. 아, 현장. 예. 그 다음에 민의가 뭔가. 예. 그죠? 예, 그러네요. 예. 그 다음, 그, 문제 다음에는 그 대응 논리도 같이 해야 되니까요. 우리 있잖아요, 대책. 뭐 하거나 대책 있지 않습니까? 대책은 누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몸에 딱 배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생활하고 기자 생활을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현장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 기자 생활 수습할 때 그랬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꼭 소리를 잡아라. 그리고 그림을 잡아라. 불났다고 불만 찍지 마라. 그 주위에 애타게 발부르는 주민들도 찍어라. 예.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도움이 됐다 할까요? 예. 예. 그래서 1차는 무난히 됐습니다. 예. 뭐 그때 이한동 씨가 수도권에서 1등이고 제가 2등 했었거든요. 예, 예.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예. 예. 지금 인지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현장성, 민의 파악이라든가 대응 논리 마련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측면은 사실 또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책 공약이요? 예 그런 지점에서도 어필한 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아 그럼요. 예, 당시 그러니까 좀 쟁점이 됐다거나 뭐 좀 이 녹취가 다섯 시간 간다는 이유를 알겠네. 예. 아직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갔어. 그래서 나도 이제 야가져야지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네. 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생활체험 강도가 높은 공약이 이른바 먹혀듭니다. 무슨 교통이다. 교통. 교육이다. 교육에. 예. 그죠? 그다음 돈 버는 거. 네, 돈벌이. 거기는 이제 편리함. 이런 거가 되니까 뭐 그때 내세워놓은 게 뭐 많았죠 뭐. 학교를 신설하겠다든지 학급수를 줄이겠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뭐 어디까지 지금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우회도로를 만들겠다든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겠다든지 도로를 뚫겠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지 면에서는 복지관을 많이 증설을 하겠다. 그 뭐 경로당이 매일 화투판이 되는데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함으로 해서 아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하여튼 좀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통 유권자들은 남자보다도 여성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집에서도 남자들이 여보 요즘 어떻게 돌아가? 예. 그럼 여자들이 쫙 브리핑. 요즘은 종편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쫙 브리핑하듯이 쫙 브리핑하니까 여성들에게 어떻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이게 그때 관건이었습니다. 그거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고. 예. 그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셨으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굉장히 의욕적인 그 의정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대목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워낙 한 일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 처음이니까 이제 처음 의원 되셨을 때니까 또 보면 많이 마시죠.
아주 처음 저를 국회의원으로 당선해 주신 유권자들에 대한 고마움은 그들과의 접촉을 항시 잡게 항시 만나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다 참석을 했고 특히 주례를 아 그때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 장가 시집 보내려면 주례를 누구를 하지? 이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한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 시키지. 그 주례를 보통 한 대여섯 건씩 했습니다. 토일 일에. 그러니까 딱 25분. 사진 딱 찍고 인사하면 25분에 딱 나오는데 주례에서 한 10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주례에 서는 사람이냐 해서 그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제 주례에 서면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주례를 못 쓰게 하고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못 쓰게 했습니다. 막 피곤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 정도로 주민들하고의 접촉과 그분들의 희망상, 그 애로사항에 근접하고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가. 예. 네. 그 1996년 5월부터 당의 신한국당이었는데 당시 이름이 이제 연수원 부원장직을 맡으셨어요. 그 역할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찻대기 하면서 그 아까운 연수원을 팔았습니다. 아, 굉장한 규모의 시설에 그때 여당 돈 많을 때니까 어마어마했어요. 그걸 팔았는데 그 운영이 중요했죠.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그때 초선의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원외지구당위원장이었습니까? 아니, 초선의원이죠. 초선이죠. 재선은 원장을 하고 초선은 이제 부원장을 했는데 그 일정 같은 거 분기별로 훈련이 들어왔으니까 전국적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짜고 실행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원 교육이라든가 당원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도 제가 체험적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연수원이라는 이 기관이라고 당내 기관 부서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까? 당시? 주로 단합대회가 주였습니다. 아니 필요한 게 많았죠. 아, 정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정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거 정말 모르고 전부 지지를 했는데 들으셨건 안 들으셨건 하여튼 그런 것도 전부 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그 아까 단합대회 단합대회 어울리고 토론하고 그죠? 뭐 이런 당원 간의 그 유대 침묵 유대 그리고 도시는 좁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 이제 들어갈 때 좀 섞어서들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다. 그 당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관이고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직전에 집중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홍보 방법 같은 거. 그러네요. 그 굉장한 역할을 하던 곳이 연수원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